바이스톰입니다. 밤새 콘텐츠를 제작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게 해준 우리 대표팀 선수들과 이 경기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수준을 선보인 이강인 선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눈부신 활약은 아시안컵 공식 SNS 계정에서도 헤드라인이었는데요. 이강인의 눈부신 두 골이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에 우리만큼이나 가장 열광할 수밖에 없는 곳은 당연히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공식 SNS 계정도 파리지앵 이강인이 두 골을 넣은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 리그앙 공식 SNS 계정에서도 이강인 선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이강인 선수는 이번 바레인전을 통해 더 위대한 선수란 평가를 거듭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영미권 커뮤니티 레딧에서도 전 세계 축구 팬들로부터 이강인 선수의 엄청난 골과 활약에 대한 놀라운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반응들 한번 보시죠. 저건 못 막지. 와우, 엄청난 골이야. 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로 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한 남자야. 불타오르고 있는 남자. 이건 토너먼트 최고의 골 중 하나야. 빈 공간을 찾아내 황인범의 플레이를 읽은 후 이강인은 수비수가 앞에 있는 걸 알아차리고 오른발 페이크와 왼발 슛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했어. 정말 훌륭해. 내 생각엔 그의 첫 번째 골이 더 좋았어. 두 번째 골에서의 빠른 반응도 좋았지만 말이야. 분명히 손흥민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아시아의 올타임 레전드이지만 강인은 트로피를 획득하고 세계 최대 클럽에서 뛰면서 다른 종류의 특별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어. 그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에서 뛰고 있어. 이강인은 한국이 최소한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면 이번 대회 최고의 선수 후보야. 그리고 일본의 에이스라 할 수 있는 쿠보 선수와 절친이라는 이유와 한때 라리가에서 동료로 선의의 경쟁자이기도 했다는 이유, 또한 지금도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일본의 반응도 상당했는데요. 강인의 두 골 다 굉장했네. 골 에어리어에서의 세세한 터치와 슛 정밀도는 과연 대단하다. 여기에 희찬이 들어간다면 확실히 위협적. 이강인의 득점은 모두 압권이었지만 역시 정말 잘한다. 쏘는 결정적 찬스를 놓치거나 1대1에서 뺏기거나 평소 같지 않았어. 개인적으로 지금의 한국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강인인 것 같다. 하이라이트로 봤지만 거친 게임이었던 것 같네. 강인은 독보적인 데다가 빅클럽에 있는 선수다. 첫 골은 특히 훌륭했다. 이강인의 첫 득점은 이겨넘는 엄청난 골이었다. 베트남전의 나카무라의 골도 슈퍼골이었는데 억울하지만 이강인의 슛이 더 좋은 것 같다. 손흥민과 이강인을 풀타임 출전시킬 정도의 경기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는 걸까? 클린스만의 생각을 잘 모르겠네. 역시 이강인은 잘하네. 저런 정밀도라면 세트플레이가 무서운데. 압승할 거라 생각했던 한국도 1실점하는구나. 아시안컵 쉽지 않아. 굉장하다. 마요르카 때만 해도 이런 수준의 선수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과연 쿠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라이벌. 개인적인 감상으로 한국은 강했다. 스피드가 있고 다이렉트 패스를 자주 사용해 빈번하게 사이드 체인지도 한다.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과 대전할 경우 엔도와 모리타가 밖으로 끌려나와 평소와 같은 공격 어려워질 것 같다. 흥민은 토트넘에서 있을 때만큼의 위협은 없었지만 이강인은 슌스케를 방불케 하는 드리블의 키패스, 롱패스, 슛이 여전히 훌륭하다. 모리아스 감독이나 선수들은 결코 한국을 얕보지 않겠지만 일본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기 살기로 결승까지 올라오는 것이 한국. 또다시 우리가 3대0으로 이긴다면 일본 대표의 실력은 대단하겠지. 일본과 대전하기 전에 한국은 주전 선수들이 경고 누적에 부상 자가 나오고 선수층이 얇은 것에 화가 나서 베트남이나 이란 같은 팀한테 발목 잡혔으면 좋겠는데 초반부터 에이스 손흥민과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를 포함해 5명이나 경고를 받은 것은 나중에 바디블로우를 먹은 것처럼 효과가 있겠네. 경고 누적으로 출전정지 한 경기는 준준결승까지 적용되니까 클린스만 감독도 손흥민과 김민재 중 하나가 없어지면 어려워진다고 했으니 수수하게 위기 상황이다. 일본이 내심 기뻐하고 있는 바로 오늘 이 문제의 상황. 경기 초반부터 시작된 이 마닝이라는 중국 주심의 카드 난발에 클린스만 감독이 별도로 언급하였듯 우리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죠. 원래 중국 리그에서나 AFC 리그에서도 카드를 난발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심판이기에 이런 부분은 정말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화가 났던 것은 우리가 받은 경고의 잘잘못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우리 선수들이 까이고 차일 때는
경고가 나오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심판의 일관성 없는 모습이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인 것이죠. 로이터통신도 오늘 경기 보도를 하면서 한국의 악의 없는 파울들이 전반에만 3장의 옐로카드를 받은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일본과 중국 인터넷상에서는 차마 전해드리지 못할 온갖 비아냥과 조롱들이 이어지고 있고 쌤통이다, 통쾌하다, 한국이 결승 못 갈 것이다, 인과응보다 라는 등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소리들은 한국 축구 수준에 근처도 못 올 나라와 어떻게든 한국을 피하고 싶은 나라에서 하는 말이기에 무시하면 되지만 우리 주요 선수들이 받은 경고는 토너먼트 내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이런 단기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맞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오늘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생각이 강하게 든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 대표팀의 외로운 손흥민은 없을 것이란 부분입니다. ESPN은 오늘 손흥민은 마침내 한국을 아시안컵 영광으로 이끌 완벽한 파트너를 갖게 됐으며 그는 바로 이강인이라 전했는데요. 기사는 손흥민은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아시아 축구의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은 이래 항상 한국이 기대하는 선수였으며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희망을 걸고 도전했던 것도 벌써 3번이나 되지만 지금까지 그의 3번의 시도는 모두 헛된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면서 이제 30대에 접어든 손흥민에게는 우승의 기회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에 이번 아시안컵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바레인전에서 승리한 것을 보니 손흥민과 한국은 마침내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기사는 그 이후로 한국의 승리의 부적인 캡틴이 더 이상 그 팀의 유일한 세계적 선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로 가득 찬 최고의 베스트 11과 함께 항상 퀄리티를 유지해왔지만 그들은 든든한 선수들이긴 했어도 게임 체인저는 아니었는데 이제 이강인이 그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2019년 아직 10대였던 나이에 성인 대표팀에 합류한 바 있는 이강인은 이전 벤투 감독과는 문제가 있었고 당시 벤투는 이 어린 선수의 태도와 체력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며 지난해 월드컵에서도 대부분 교체 선수로 뛰었지만 그는 항상 팀이 그를 절박하게 필요로 할 때 벤치에서 나와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한국팀에서 이강인은 그런 문제가 더 이상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처럼 손흥민의 부진이라는 위협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 이강인 같은 인물이 옆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손흥민이 좋은 폼을 되찾으면 한국은 다시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64년의 기다림을 끝낼 다이나믹한 듀오를 갖게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한 기사였는데요. 영국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이번 첫 경기 부진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본인도 부정하지 않은 경고까지 받을 정도로 풀리지 않는 경기였고 평소에 그였다면 완벽히 마무리했을 법한 상황에서도 손흥민스럽지 않은 마무리가 이어지기도 했던 오늘 경기였는데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이런 모습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 손흥민 선수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의 말도 안 되게 높은 기대치를 기반으로 한 당황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이강인이 경기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올려 한국을 승리로 이끌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손흥민 혼자서 이끄는 한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과거의 우리 대표팀이었다면 손흥민 선수의 짐을 같이 지고 함께 나아가줄 월드클래스 선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을 것이지만 기사가 언급한 대로 이제 우리 팀에는 우리 주장 손흥민 선수를 도와줄 월드클래스 이강인 선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이강인 선수뿐이겠습니까? 김민재, 황희찬과 같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수들이 즐비한 상황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해 다른 선수들에겐 이번 대회가 아니라도 우승의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번 아시안컵이 그의 커리어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문득 아르헨티나가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메시를 위하여 죽겠다면서 월드컵을 들어올리겠다는 집념을 보이고 실제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봤을 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다시 쓴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도 역사의 길이 남을 최고의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기에 이번 대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꼭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시안컵 역사의 대기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록이 달성될 거라 기대했으나 아쉽게도 2차전에 달성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아시안컵 4대회 연속 득점이라는 기록입니다. 현재까지 이 기록을 보유한 유일한 선수는 이라크의 유니스 마흐무드 뿐이며 손흥민 선수가 2011년, 2015년, 2019년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득점을 하게 되면 아시아 전체의 단 두 명 중 한 명의 선수로 남게 될 것인데요. 워낙 축구 역사에 대단한 기록을 많이 보유한 우리 손흥민 선수이기에 이 기록이 상대적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기록은 선수로서 그의 능력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표팀 멤버로서의 그의 여정을 기념하는 기록이기에 더 큰 의미를 주는 것이죠.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태극마크의 무게를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겨온 그가 누릴 영광 중 하나인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바레인전 부진은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전혀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저 한 경기에서의 결과를 보고 걱정할 수준의 선수도 아닐 뿐더러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선수 경력에서 쉬운 골이나 중요도가 낮은 경기에서의 골보다는 그가 아니면 쉽게 넣지 못할 골, 팀이 가장 골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터지는 골을 넣는 선수였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뒤를 이을 이강인이라는 게임 체인저와 역대 최고의 동료들을 옆에 두고 있는 손흥민 선수. 그는 이번 아시안컵 트로피에 대한 간절함이 그 누구보다 클 것이기에 다가올 요르단전에서는 자신의 컨디션과 진가를 되찾고 대기록을 작성할 준비를 이미 마쳤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